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방사선염골 파열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염골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염골파는 관절에 전해지는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는 타원형의 오목한 형태의 조직입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손상 혹은 무릎 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회전력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방사선 연골 파열의 원인은 스포츠 활동을 즐겨하는 경우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점프 후 잘못된 착지, 방향 전환, 급정지, 미끄러짐 등으로 인해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끼어 파열될 위험이 높습니다. 5, 60대에서는 퇴행성 변화와 함께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연골판 파열의 주된 증상은 무릎의 동통과 압통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혹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통증이 발생하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지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염골판 파열은 약물치료와 주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킨 후 근육재활을 하는 것이 주된 치료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시 파열의 정도, 부위 또는 모양에 따라서 봉합수술과 절제술, 이식술 등을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봉합술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절제술을 통하여 연골판 중에 파열되어 불안정해진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연골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절제술을 시행한 후 바로 관절 운동과 일상 운동이 가능합니다. 보통 4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는 없지만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봉합 부위의 보호를 위해 재활이 늦어지며 보행도 늦어집니다. 수술 후 3주 정도의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을 회복시킨 후 6주 후 땅을 딛기 시작하며 2-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일상생활 및 가벼운 운동은 가능하지만 심한 운동이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동작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방사선염골 파열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